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2일 을사 6번지기사 1428년 명선덕 3년 대간이 김불로의 처벌을 감등하기로 한 것을 거두라고 다투어 간하다. 대간이 굳이 다투어 간하기를 제의 죄가 작지 아니한데도 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김불로는 을에 꼭 죽여야 할 것인데도 감등하여 시행하니 온 나라의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령의 일은 내가 끝내 들어주지 않았으며 불로는 내가 처음에 양령이 있는 곳에 오고 하는 것은 허락했으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난의 발판이 된 것이고 참으로 사통한 것은 아니니 죄가 의심되므로 가장 가벼운 죄에 처했던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양령을 죄 주지 않는 것은 형제의 사은인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께서는 부자의 은의로서도 오히려 공의를 폐하지 않고 밖으로 내쫓았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라에 맡긴다고 하셨으니 태종의 밝으신 감식으로서 이미 제의 불의가 반드시 이 지경에 이를 것을 훤히 알고 계셨으므로 정녕구 나라 사람들에게 유시하였사오니 신 등은 태종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불의의 행동을 좌시하고 잠잠코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 등이 태종의 유교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사은에 따르시어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의 사납고 불경한 마음이 후일에 반드시 큰 죄를 범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오늘날 그를 보존하시는 것이 그를 해치게 되는 셈인데 먼 지방으로 옮겨두고 근방을 엄하게 세워 조금이라도 법을 범하는 일이 있으며 죄책이 뒤따르게 됨을 알게 한 후에야 그도 또한 두려워하고 거리낌이 없어 스스로 국법을 범하지 않게 되어 전하께서 그를 보존하는 계책도 성취될 것입니다. 저 불로가 왕래하는 것은 비록 성상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영합하여 그로 하여금 불의에 빠지게 한 것이 어찌 성상의 명령이겠습니까? 하물며 이 일로 인하여 몇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는데도 불로는 난수로서 홀로 면하게 되니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비록 간한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듣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계하기를 불로의 일을 신 등이 마땅히 소를 올려 신청하였고 제 일은 비록 일개 미신의 말일지라도 이치가 오르면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인데 지금 온 나라에서 굳이 간하여도 전하께서 듣지 아니하시어 대소신민들로서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하며 되풀이해서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2일 을사 7번째 기사 황희 등이 윤희 김불로 등에 대한 처벌이 가벼움을 지적하다. 황희와 맹사성을 불러 말하기를 김불로의 죄는 의금부와 대간에서는 모두 죽여야 된다고 말하나 나는 죄가 의심스럽다고 여겨지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황희와 맹사성이 아뢰기를 당초에 불로가 성상의 명으로 왕래하였다고 하나 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래했으면 그만이지 뒤에 윤희를 깨어 통하게 하고 또 이제의 그리핀말이 천총을 몽롱하게 하여 홍택 등의 죽음은 모두 이 죄에 불과했던 것이니 어찌 불로만 홀로 살수 있는 이치가 있습니까? 또 윤희의 죄도 또한 마땅히 죽음에 처했어야 될 것인데도 구차스럽게 살고 있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모름지기 먼 지방에 정력시켜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대간이 또 계하기를 신 등이 여러 날 참람함을 무릅쓰면서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다만 성상께서 고금을 명촉하시어 지공무사하게 마치 물이 흐르듯이 가늠해 조치시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만약 윤희에게 유죄를 속바치게 하여 그대로 서울 안에 있게 한다면 음란한 행동을 자행하여 정도에 어긋나고 일륜을 어지럽힘이 반드시 심할 것이니 장형을 집행하여 변방 먼 곳에 정력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두 의정과 대간에게 전지하기를 불로는 경들이 계한 바에 따라
대징하겠지만은 윤희는 비록 음행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본래 천래이므로 유감동의 예와 같이 논제할 수는 없다. 더구나 양녕이 바야흐로 가까이 사랑하고 있으므로 형세가 은희를 상하게 하는 데 이를 것이니 윤호할 수는 없는 처지이다. 하물며 양녕의 일을 들어줄 수가 있겠는가? 어찌 1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굳이 청하는가 하였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불로는 죽은 뒤에 형을 집행할 때 다시 개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이 뜰에 서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좌우 의정이 다시 개하기를 "양녕의 일은 비단 대간만이 굳이 간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도 육조 훈신 제보와 더불어 마침내 함께 청한 것이오니 진실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듣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또 김자에게 유시하기를 "어찌 대간을 잘 달리어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김자가 아뢰기를 "온 나라에서 굳이 청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마땅히 양녕을 수일정의 지방으로 내쫓았다가 조금 뒤에 소환하시어 여러 사람의 청을 막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다시 무엇이라 할 말이 없다" 하였다. 대간이 15차례에 이르도록 굳이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양녕의 일로 대간이 그를 올려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사원 김맹성, 좌사관 김효정 등이 양녕의 주요를 청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므로 대간이 그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황희 등이 상소하여 양녕의 장록을 회수하고 먼 변방으로 내쫓기를 청하다. 황희와 호조판서 안순 등이 상소하기를 "어제 양녕대군 이제가 범한 바를 글로 올려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의가 은희에 이긴 것은 공이요 은희가 의에 이긴 것은 사이니 공사의 사정의 분별은 곧 치란의 근원이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의 죄는 오직 성상을 속인 데 있으니 진실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신등과 공신대간이 합사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사언을 중하게 여기시어 그대로 두고 논제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태종께서도 사언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마침내 그를 국가에 맡기셨으니 그 생각이 깊으셨습니다. 지금 임금을 속인 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전하께서 다만 사원으로서 공의로 처리하지 않으시니 실로 태종께서 국가에 맡기신 뜻이 어긋납니다. 전하께서는 죄의 죄는 세교뿐이고 대체로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시지만은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색욕으로 성상을 속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성상을 속인 것은 불경으로서 가장 큰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죄가 사실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시지만은 신등은 생각하건대 이것은 관리의 대안 문서를 가리켜 한 말이지 신하가 임금을 속인 것을 말함이 아니오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유사에 맡겨 그 죄를 밝게 다스리지는 못하시더라도 대간의 청을 굽어 조치시어 그의 장록을 회수하고 먼 변방으로 내쫓아 근방을 엄하게 세워 스스로 보전하게 하여 공의의 중함을 밝히고 사은의 후함을 보이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3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박포의 집을 의화 궁주에게 내려주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3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일찍이 중이었던 조의강을 여흥교도로 삼은 것을 고치라고 건의하다. 여흥교도 조의강이 일찍이 중이 되었다가 속인으로 돌아왔으며 또 명망도 없으면서 사표가 될수 없으니 고쳐 임명하기를 청합니다. 또 지금 대관 1인이 윤차로 서연에 참여하여 강론하는데 사안부와 사관원은 이미 일체가 되었는데도 본원의 관원은
관직이 서연을 겸임하게 되어 을의 상원과 같으니 청컨대 서연을 겸임하지 말도록 하고 헌부의 예에 따라 일원이 윤차로 참여하여 강론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지 아니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9일 3일 23일 병우 6번째 기사 실롱한 고을 관사의 노비의 신공 감면에 대해서 호주에서 건의하다. 호주에서 경기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지금 이미 실롱한 각 고을 각 관사의 노비는 지난 정민년의 신공으로 조를 거둔 것이 일석 이하의 사람에게는 완공을 바치게 하고 전혀 실롱한 사람에게는 전액을 면제하여 주고 그들이 경작하는 땅이 없이 구걸하여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노비의 예에 따라 공을 면제하여 주소서하니 계한대로 행하게 하고 황해도 평안도의 각 관사의 노비에게도 또한 이 예에 따라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3일 병호 7번째 기사 강원도의 흡곡현에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정부와 역조가 양녕의 죄를 청하다.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4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양녕의 죄를 청하려 하는 대관들에게 개하지 말도록 하니 물러가다. 대관을 불러 관직에 나아 오게 하니 대관이 모두 예골하여 떨에 섰으나 내관에게 명하여 개하지 말도록 하였으므로 신청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해질녘에 대사헌 김맹성 좌사관 김효정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리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그리낌 없이 말하고 굳이 간하는 것은 신하의 지정이요 허심하게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미덕이므로 이것이 신등이 이제의 죄를 갖추어 성상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며 두세 번에 이르도록 스스로 그치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다만 우예의 사은에조차 여러 신하들의 공의를 굳이 거절하시니 이미 간언에 따르는 의에 어긋났는데 지금 또 말씀 올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지정이 위에 통할 길이 없어 더욱 분격함이 더할 뿐입니다. 삼가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이 고요히 생각하시와 한결같이 신등이 먼저 보내 올린 소청에 조처시어 만세의 군신의 대의를 바르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4일 정미 네번째 기사 종묘 재향 시에 무례한 행위를 한 박서생과 안진을 처벌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친히 종묘에 재향하는 날에 대축인 판사 박서생이 축문의 여덟 자를 빠뜨리고 읽었으며 집사인 동령주부 안지는 졸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다가 제사를 마치기도 전에 황황히 나와서 가버렸으니 모두 장 80에 차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되 다만 안지는 직첩은 회수하지 말도록 하였다. 안지는 평양군 조대림의 사위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4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제주 사람 임자번이 자주를 바치다 연포 20필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2월 20일 중으로 조관을 진제 검찰관으로 삼아 각도에 파견하게 하다. 명하에 정부와 육조위가 의논하게 하기를 진제 검찰관을 각도에 보내고자 하는데 조사와 내관 중에 누구가 보낼 만하여 하며 또 어느 때에 보내겠는가 하니 우의정 맹사승가 호조판사 안수는 마땅히 2월 20일 중으로 조관을 파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공조참판 이천은 과 형조참판 최부 등은 4월 중으로 조관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사승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성산부원군 함평부원군 등이 양녕을 징계하기를 청하다. 여천부원군 민여익 등이 개하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허물을 뉘우치는 마음이 조금도 없사오니 법으로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가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광패함이 그
그치지 않을 것이오니 전하께서 비록 정법에 따라 이를 징계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원컨대 정부 6조 대관의 말에 좇으시어 오늘 멀리 귀양 보냈다가 내일 돌아오게 명하소서. 이같이 한다면 여럿이나의 관원도 시행되고 제도 또한 법이 두려운 것 줄을 알게 될 것이니 전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것이며 전하께서도 또한 우애를 보전하시는 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냥 징계하지 않는다면 훗날의 광패는 구제하려 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홀로 우애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럿이나들의 공론을 듣지 않으시니 신등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양녕의 이 일은 작은 실수이니 경들이 비록 온갖 방법으로 힘써 간하여 다툰다 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겠다 하였다. 이식 등이 또게 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굳이 간하여 다투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면 전하께서 이를 처리하심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먼 지방으로 내쫓지 않으신다면 청하건대 태종 때 내쫓은 고사에 따라 안나와 매와 계를 거두고 그로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대간의 청을 막게 하소서 하였다. 두세 번에 이르도록 아뢰었으나 允하지 아니하므로 대간이 또 한뜰에 서서 청하기를 네다섯 번까지 이르렀으나 允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대들이 매양 조개 때 나를 보는데 어찌 대음과 환관으로 하여금 말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5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일본의 주아위 문대랑 등이 돈과 철을 가지고 와서 무역하기를 청하다. 호주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일본의 주아위 문대랑 편만경 종금이 사람을 보내어 사설의 돈과 철 2만 8천 건을 가지고 와서 내이포 부산포의 도포에 정박하고는 면주 2,800피를 본도에 수송하여 시가에 준하여 무역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5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종정승이 억류당에 있는 이들을 돌려보내기를 청하니 원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다. 종정승이 예조에 서신을 보내어 그 종족으로서 기해년에 억류당한 장주 원엄 소세 오니와 등 3인을 돌려보내기를 청하고 이내 토사물을 바쳤다. 답서하기를 말한 원엄은 본국에 남아 있기를 원함으로 일단 소세 오니와 등만 돌려보내고 또 정포 196 피를 돌아가는 사람에게 붙여 보내오 하였다. 좌이 문대랑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사물을 바치므로 정포 48피를 회사하였다. 종원루 종정성이 서신을 보내어 임무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 살해하고 또 돌아오지 못한 27인을 보내주기를 청하고 이내 토사물을 바치므로 정포 16피를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5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활아간 올적합의 지휘와 천호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시리 은계와 천호 여하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므로 면포 20비를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5일 무신 일곱 번째 기사. 융선이 보낸 손유기, 바라, 풍로 등의 물건을 바꾸고자 하니 공조에서 만들어 주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융선이 보낸 사람이 인 손유기, 납철과 포화로서 바라, 풍로, 경자 등의 물건을 바꾸고자 하니 청컨대 공조로 하여금 만들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갓건 모양으로 좌우에 기고리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6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6일 기요 세 번째 기사 무고죄에 대해 김위에게 역을 3년간 가정하여 길주의 정묘관으로 배정하다. 김위가 이산, 칠보, 성로 등이 나는 했다고 무고했으므로 장 100대의 유삼천리에 처하고 역을 3년을 가정하여 길주와 정묘관으로 배정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6일 기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양녕의 주애를 간하니 날이 저물도록 윤화하지 않다. 대골떨에서 굳이 간하였으나 날이 저물도록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세종실록 39권 세종10년 1월 26일 기요 다섯 번째 기사. 이직 등이 기자 묘를 세울 것을 청하니 이에 따르다. 성산구원군 이직 좌이정 황희 이조판서 허조 예조판서 신상 참판 유형 총재 정초 등이 의논하기를 묘에 비를 세워 행적을 기록하는 것은 옛날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기자 묘는 토인들이 서로 전할 뿐이고 다시 상고할 만한 문적도 없습니다. 수천 년 후에 토인들이 전하는 말에 의거하여 확적한 설로 삼는다는 것은 공경하고 삼가는 도리가 아닌 듯하오니 원컨대 영락 17년 2월 1의 교지에 따라 상당히 비를 세우소서하고 판부사 변계량은 말하기를 청컨대 일찍이 내렸던 교지에 따라 묘에 비를 세우소서하니 이직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6일 기요 여섯 번째 기사. 서울의 굶주리는 백성을 동서 활인원으로 하여금 진제하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서울 안과 성및 심리에 있는 굶주리는 백성이 무릇 125인이나 되니 원컨대 계면윤의 예를 따라 부근의 동서 활인원의 관원에게 쌀, 콩, 소금 장을 나눠주어서 몸소 친히 진제하게 하고 그 나머지 굶주리는 백성들도 또한 이 예대로 진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6일 기요 일곱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서 대전의 간판과 보관 등에 대해서 건의하다. 강우도 감사의 보고에 사서 대전은 이미 세 곳에 나눠 간판하여 각기 누각을 짓고 분류 장치하여 책의 질이 문란하지 않게 하고 만약에 혹시 닳아 없어지는 것이 있으면 곧 고쳐 가능하게 하고 수령이 교대할 때에 해유에 명백히 기재하게 하고 전의 책판에도 또한 이에 따라 할 것이며 그 장서가 그 영조도 자원하는 중들에게 맡기되 공력을 마치면 관직으로 상을 줄 것이다 하였으니 청컨대 보고한 바에 따라 행하시고 아울러 다른도에 알려서 이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6일 기요 여덟 번째 기사. 영진의 군기를 흉년에는 수리하게 하고 풍년에는 새로 만들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각도의 영진의 다달이 군기를 만들도록 하였는데 흉년이면 예전 것을 수리하고 풍년이면 새로 만들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6일 기요 아홉 번째 기사. 외방의 감사로 하여금 장을 받은 잡송 등을 이송한 뒤 50일까지 심리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형조와 사헌부 한성부의 도관이 잡송과 노비에 대하여 이미 판결한 뒤에 장으로 잘못 판결되었다고 고소하고도 50일이 되도록 헌신하지 않는 자는 심리하지 말도록 할 것을 이미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니 청하건대 외방에서도 또한 이 예에 따라 감사가 장을 받아 이송한 뒤에 50일까지 사물을 심리하게 하고 이전에 정지되어 마치지 못한 것은 8월 초 1일부터 50일까지 수리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간에 예고하여 양녕대군 이제의 주해를 굳이 청하다.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보충군과 사사노의 조역과 군자 취급에 대해서 논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말하는 사람은 평안도의 각 역에 마땅히 보충군과 혁파된 사사의 노비들을 정숙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지금 만약 향상이 없는 보충군과 사사의 노로 정속시켜 임마하게 한다면 반드시 뿔뿔이 도망하여 흩어질 것입니다. 그 관군으로서 임마한 것은 예전대로 하고 청하건대 보충군을 관부라 하고 사사노를 전운노라 이끌어 삼정을 1호로 삼아 매 관마다 6, 7호로 정하여 조역하게 하고 그 구분전은 근처의 군자전으로서 지급하고
경작할 전지는 유망인 절호인의 전지와 한전으로 지급하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민전으로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만약 보충군으로서 임마한 자가 있으면 그 도의 토관인 위령의 관직에 경직의 예에 따라 보충군이라 일컬어 충당 임명하여 보상하고 또각 참의 접인과 한산인을 존문 구휼하고 자역시키지 말아서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돕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와 여러 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좌이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보충군으로 임마한 자가 만 5년이 되면 직으로 상을 주어 거간하게 하고 나머지는 계한대로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39건 세종 9년 10월 세종 10년 1월 28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8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이원길과 신임에게 족도의 족파를 속죄하라고 전지하다. 함길도 감사인 동지 총재 이원길과 전 감정 신임 등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바친 족도를 다시 방문하여 더 하여 족파를 속죄하라 하였다. 대개 원길 등이 파를 선원에 연해서 개달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8일 시내 세 번째 기사 김맹성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려 이제의 주의를 청하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말이 의에 합하면 글 꼴군과 나무꾼의 말도 반드시 채택하고 죄가 고의로 범한 것이면 국법에 용서하지 않는데 이제의 죄는 과실과 재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은 고의로 범한 데 있으니 이것이 신등이 거리낌 없이 말하는 바이며 전하께서 사사로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이미 신등의 말을 옳다고 하셨는데 어찌 받아들어 주시지 않고 굳이 거절하시나이까? 삼가 바라오건대 전하께서 한결같이 전에 올린 소청에 따르신다면 종사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8일 시내 네 번째 기사 박유가 황희에게 청각을 올린 죄로 그의 관직을 파면시키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참절제사 박유가 선군을 시켜 청각을 두어 마를 싸가지고 좌이정 황희에게 증정하다가 금란리에게 잡혔으니 청하건대 감수자 도율로서 논죄하여 장 80에 처하소서하니 임금이 박유는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다만 관직만 파면시켰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8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올봄의 처를 면하기를 청하다. 호주에서 충청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지난해에 봄부터 가을까지 오랫동안 감으로 실롱하였으니 초철군과 노야장이 자칫하면 1개월을 지내게 되므로 양식을 가지고 가는 길은 실로 어렵습니다. 1년 동안 공철이 다만 2만 885건인데 다섯 철장에 있는 정철이 10만 795건이나 되니 정민현 추동의 예에 따라 올봄의 초철은 면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8일 시내 여섯 번째 기사 실롱한 황해도에 충청도의 곡식 종자 2만 녀석을 나누어 주게 하다. 황해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지난해 본도에서는 전혀 실롱하였으므로 곡식 종자가 태반이나 부족하니 청하건대 충청도의 곡식 종자 2만 녀석을 조전하여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충청도의 병선으로 1만 5천 척을 조운하여 나누게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제의 의제를 굳이 청하니 다음날 조개 때에 대면하여 진술하라 명하다. 윤호하지 않고 말하시기를.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정부 6조 공신들이 상소하여 양녕의 기망 불경죄를 처벌하라고 청하다.
정부 6조 공신과 이품 이상의 관원들이 상속하기를 양녕대군 이제가 김왕 불경조에는 대간이 소를 연명하여 올려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으며 공신 정부 6조가 합사하여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으므로 온 나라 시민들로서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부자의 정은 형제보다 중하다 하오니 태종께서 자유로운 부정으로 양녕을 애념하심이 어찌 깊고 지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죄를 국가에 맡긴 것은 내게 종사 만세의 계책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비록 우예가 돈독하시고 지극하시더라도 어찌 태종의 훈계를 저버리시고 종사의 계책을 잊으시어 한나라의 시민들의 기대를 잃게 하시겠습니까? 전하께서 죄의 죄를 전일의 한 짓에 불과하다 여기시지만은 신등은 생각하기를 생제와 호종의 죄는 그 범함이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범한 바는 실로 호종이니 진실로 특별한 법으로 처치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건방을 엄하게 하지 아니하여 무죄한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법에 저촉되어 죽게 한다면 성인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는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삼가 바라오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비록 그 죄를 명백히 다스리지는 못하시더라도 또한 마땅히 먼 지방으로 내쫓으시고 근방을 엄중히 하여 시민들의 기대를 조금이나마 들어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9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이천 함흥 등지에 있는 국고의 쌀을 백성에게 나눠주고 가을에 거두어 드리게 하다. 호주에서 전제하기를 본궁의 곡식으로서 이천에 있는 것이 1500석이요 함흥 고은에 있는 것이 1500석이나 되니 그 소재지의 관청으로 하여금 환상의 예에 의하여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가 가을에 국고에 바치도록 하고 서울의 각 관사의 쌀로서 이를 교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9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암옥화에 사는 알타리의 천호들이 토산물을 바치다 네이라호 등 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으로 의복과 신을 내리고 면포 36필을 회사하였다. 세종 7월 39권 세종 10년 1월 29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알타리의 지위 동건두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천호 동로로 이사마 등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침으로 면포 18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이제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윤희의 아비 김천룡이 훗날 양녕과 사통할 계책을 삼고 있으므로 치죄하라고 아뢰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김윤희의 아비 김천룡은 윤희가 죄를 받은 뒤에도 오히려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양녕이 준두 여자 종을 그대로 머물러 두고 사역하여 훗날에 사통할 계책을 삼고 있으니 청하건대 율에 의거하여 치죄하고 본주인에게 돌려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천룡은 늙은 까닭에 용서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외관의 상피법의 내용을 고칠 것을 건의하다. 경외관의 상피법은 원전에는 본종 삼촌속을 상절에는 백숙이라고 일컫는데 지금 주작 아래에 의거하여 백숙부로 고치고 원전에는 외친 형제 상절에는 다만 구자라고만 일컬었는데 지금 고자 이자를 모두 본종의 구족이라 일컬으며 오복을 원전에는 고조 부모는 좌초 3월인데 상절에는 좌초 5월로 잘못 썼으므로 지금 원전과 주자 가래에 의하여 3월을 고치고 출가하려는 본종을 위하여 복을 다 주었으며 원전에는
동생생이라 하였는데 상들에는 남형제라고 일컬었으므로 지금 대명률에 의하여 형제로 고치고 원전에는 동생 형제라고 하였는데 상들에는 형제라고 일컬었으므로 지금 대명률에 의거하여 자매라고 고치고 산부 팔모의 복을 원전에는 종계목이라고 하였는데 상들에는 종거 종거 가인계모라 일컬었으므로 지금 원전과 대명률에 의거하여 종계 모가로 고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6월 1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동양북에 거주하는 올량아비 주위들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다. 보랑지와 천호도 울온 등 사면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므로 의복신을 내리고 면포 27비를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향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일본의 평망경 등종금 등칠 등이 서신을 보내고 토산물을 바치니 회사하다. 일본 서해로 축주 석승관사 평망경이 서신을 보내어 수호하고 인하여 호피 표피를 구하고 또한 토사물을 바치므로 정포 38필을 회사하였다. 서해도 축주부 석성현 등종금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지난번에 사람을 사자로 보냈었는데 매우 후한 위로를 받고 인하여 내리신 말을 배납하였습니다. 이에 음신이 끊어진 지 이미 3년이 되었는데 비록 그러하나 인교와 호의로 귀국의 조정에 성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흑샘 앞에 약간 피를 삼가 베풀어 주심을 희망하나이다 하였다. 인하여 부채 서각 침향 주절 부소목 유황 농향 대도, 토, 황동, 감초, 파극 등의 물건을 바침으로 우리나라에서 서신에 답하여 정포 216필을 회사하였다. 일기주 봉거포에 우주하는 등칠이 서신을 보낸다. 그 서신에 저는 비록 일본에서 출생하였지만 우리 아버지는 곧 귀국 조정에서 난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귀국의 조정에 달려가서 절을 하고자 하였으나 일기 지주루가 저로 하여금 집사하게 함으로 총가도 얻을 수 없어 본디 품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명년이라도 여가가 있으면 꼭 입주하겠습니다 하고 토산물을 바치므로 정포 92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대상 김명성 등이 양녕대군이 뒷날 사통할 계책을 세우고 있다며 취재하기를 청하다. 대상 김명성 좌사관 김효정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리기를 범인의 정은 앞서 징계하면 반드시 뒤에 경계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아니하여 앞서 징계한 것이 여러 번이었는데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생각이 없으며 지금 또 기망하여 불경죄를 재차 범하였으므로 신등이 정부 6조 공신과 2품 이상의 관원과 함께 법에 의거하여 논청하기를 거의 20일에 이르렀으니 쟤는 마땅히 두려워하여 죄를 뉘우치기에 여가가 없을 것인데 이내 두 계집종을 간통한 여자의 집에 두고 뒷날에 사통할 계제를 삼았으니 그가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법을 경시하여 거리낌이 없는 마음을 함부로 행함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제의 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이를 용서하고자 하시지만은
신등은 법을 지켜 굳이 가나야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오니 삼가 바라오건대 전하께서 밝은 마음을 돌리시어 굽어 신등의 청을 따르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대골들에 서서 양녕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하경복이 본도로 돌아가니 예조에 명하여 전멸하게 하다. 인하여 지신사 증흠지 대은김자 허성 정연에게 명하여 내 선을 싸가지고 가서 그를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강무장이 있는 고우래에서 사리를 도모한 이군실을 추격하는 문제 등을 의검부에 명하다. 동지총재 이군실이 강무장이 있는 각 고우래에서 사리를 도모하여 패를 끼쳤으므로 헌부에서 추격하여 개하니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이군실이 만약 범한 바를 불복한다면 다시 구문하고 또 헌부에 관하는 내가 처음에 추격한 이유를 물으니 수령이 범했다고 하더니 그 계보는 오로지 군실의 죄라고 하였다. 풍문의 공사는 이미 금령이 있는데도 헌부에서 그렇게 시를 행하니 그를 구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제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암호카의 알타리 지위 야시 은계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사민과 두문이 거주하는 올량아의 촌노 보오대 등 사민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므로 의복과 신을 내려주고 면포 36필을 회사하였다. 알타리의 지위 동권두가 그의 관하 야라오야로 하여금 우리나라 조정에 들어와 모시기를 원하고 천호 호신애 등 이인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본궁의 조선군인 대부 유생이 돌을 끌다가 압사하다. 본궁의 조선군인 대부 유생이 돌을 끌다가 압사하였으므로 쌀콩 합계 오석과 종이 50권을 내리고 역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좌사관 김효정 등이 이제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회하지 않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7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대사원 김맹성 등을 내쫓으라고 명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7일 김이 세 번째 기사 김맹성과 김종서를 좌천시키고 장령 윤수미와 양질의 관직을 파면한 등 관계를 개편하다. 김맹성을 좌천시켜 형조 참판을 삼고 최부를 대산으로 삼았다. 심도원 조치를 모두 중군 총재로 이난을 좌군 동지 총재로 민신 오늘 첨지 돈령부사로 황보인을 사헌지비로 김종서를 좌천시켜 전농윤으로 삼고 진중성과 권조를 모두 사헌장령으로 정길형과 이사원을 지평으로 삼고 장령 윤수미와 양질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6월 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김해와 그의 딸 윤희를 먼 지방의 관비로 정하다. 좌군비 김해와 그의 딸 윤희를 먼 지방의 관비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간관이 이제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10년 2월 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종정승이 서신을 보내어 사물과 사인을 후하게 대접한 것을 사리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정포 64필 쌀콩 각각 100석 소주 30병을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6월 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창덕궁에 거동하여 성질을 할애하고 궁궐로 돌아오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향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좌사관 김효정 등이 이제의 주의를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황보인이 양릉대군 이제의 주의를 청하는 상수를 우리다. 요사이 정부 6조 대관이 소를 갖추어 양릉대군 이제의 주의를 신청하였으나 연호를 받지 못했으므로 실망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소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제가 한지승 광패하기에 비할 데 없으므로 태종께서 부득이 하여 이를 나라에 맡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에서 잡아오더라도 나는 관계하지 않을 것이며 육조에서 잡아오더라도 나는 관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 생각과 그를 보존해 주신 계책이 지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의 장례를 모신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제의 불충불효한 죄가 모두 드러났는데도 전하께서 특별히 우애의 지극한 은의로서 참화법으로 처치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또 간사한 소인들과 사통하여 음욕을 자행하고 거짓말로 그를 올려 임금을 속였으니 이같이 하는 대로 죄를 제주지 않는다면 마침내 거리낌이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보전되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한결같이 전날의 정부 6조 대관의 청에 따르시어 신민의 기대를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전함 제추소를 치사기로소로 라고 이끌게 하다. 예조에서 전함 제추소에서 올린 말씀에 의하여 계하기를 본소에 옛날에는 아문이 없었으므로 이품 이상의 한량 기료 등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산란하여 통솔하였으니 비록 나라의 경사와 임금의 행차와 출입이 있더라도 모두 알수 없게 되어 신하의 예절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 태종 공정대왕이 즉위 초에 아문을 설립하여 공회전 100결 노비 50명 서제 20명을 내리시고 매양 단일 정조 동지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행차와 출입이 있을 때면 신 등이 모두 명정에 모여 그 예를 행하였으니 진실로 만세가 되도록 마멸할 수 없는 좋은 법인 것입니다. 다만 칭호를 전함 제추소라 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삼가 조서와 교지를 보건대 모두 이르기를 문무대소 실료 와 한량 기료 등을 전조에서도 또한 치정 제추소라 일컬었다고 하였으니 원컨대 기로 제추소와 기로소의 두 칭호로서 상정하여 칭호를 내릴 것입니다 하였다. 상정소에 내려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니 이직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전함 양부라 일컬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황희와 허준은 의논하기를 기로소라 일컬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병계량은 의논하기를 치사기로소라 일컬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정초는 의논하기를 조청소라고 일컬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병계량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0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강무장을 관장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이군실을 법대로 논제하기를 청하다. 계하기를 동지총재 이군실이 오랫동안 강무장을 관장하니 그 위엄을 빙자하여 광주의 선군 이규의 전지를 빼앗고 또 김화현의 둔전을 청하여 양민을 시켜 경종하고 또 광주 양건 포천 등의 고을에 청하여 군인 8명을 군적에서 제명하여 경종으로 삼고 또 양건 사람이 정정한 제목 70여 개를 받았으니 법대로 논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여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도록 하고 그 토지는 모두 관주에게 돌려주고 군인들도 또한 본역으로 관속시키게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향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좌사관 김효정 등이 이군실을 유례 의거하여 논제하라고 상소하다. 신 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형벌은 죄에 상당해야만 악한 짓을 행할 사람이 두려워할 바를 알게 됩니다. 동지촌재 이군실은 미천한 집안의 출신으로 재득이 없으면서 다만 활쏘기와 말타기를 좀 잘한다 하여 상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직위가 이품에 이르러 총령이 이미 극에 달했으니 군실을 위한 계책으로서는 진실로 조심하곤 지나여
상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돌보지 아니하고 강무장을 관장한 권한을 방자하여 빙자하여 수령을 꾀이고 협박하고 인민을 위협하고 핍박하여 전토로 강점하는 등 탐포하게 욕심을 마음대로 부리니 일찍이 잘 다스려진 시대에 아직도 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특별히 관대한 언전에조차 다만 그의 관직만 파면하시니 유죄 필벌의 뜻에 어찌 되겠습니까? 삼가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유서로 하여금 율에 의거하여 그의 죄를 명백하게 다스리게 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6월 11일 개헌 세 번째 기사 김효정 황보인 등이 양녕대군 이제를 치죄하기를 연명으로 상소하다. 신 등이 양녕대군 이제의 죄를 신청하여 굳이 하여 다투기를 거의 한 달이나 되었는데도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매우 분격을 느끼게 되나이다. 제의 죄는 모두 전번에 올린 소에 있으므로 다시 승청을 번거롭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하로서 임금을 속이고 불경한 죄를 범하였으니 어찌 용서드릴 지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매양 신 등에게 명하시기를 뜻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끝내 들어주지 못하겠다고 하시지만은 신 등은 물러나 되풀이하여 생각해보니 관계됨이 지극히 중하므로 감히 명령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삼가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전번에 올린 소를 받아들이시어 신민의 기대를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1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성달생이 사신백은이 명나라의 의용감 소감에 제수되었음을 보고하다. 명나라에 있으면서 보고하기를 사신백은이 찬열을 시켜 술과 과일 두부를 만들어 올리니 황제가 매우 가상히 여겨 곧 백은을 의용감 소감으로 제수하고 관대를 내려주었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향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부처했던 조계승 신계하연 등을 놓아주라고 명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왕녀를 책봉하여 정의 공주로 삼고 안맹담을 죽성군으로 삼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6월 12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제와 이군실을 더 엄한 벌로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또 계하기를 이군실이 범한 죄가 이미 큰데 다만 관직만 파면시켰으니 원컨대 죄를 더하여 징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군실이 범한 바는 사직에는 관계됨이 없으며 또 태종을 섬긴 지가 오래였으며 지금까지 노역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바이다. 이제부터는 결단코 책임을 맡겨 부리지는 않을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6월 12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유영이 성균관에서 간과를 시험하자고 청하니 변계랑과 의논하라 하다. 예조 참판 유영이 계하기를 신이 듣건대 성균관에서는 걸년 이래로 제술만 전용하고 간과는 시험하지 않으므로 생도들이 오로지 초록하여 모으는 것만 일삼고 경학에는 힘쓰지 않는다고 하니 심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엉컨대 구제의 예의에 따라 고강하여 차례대로 승진시킨다면 학생들이 자연히 학업에 부진할 것이며 관에 있을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성균관뿐만 아니라 외방의 향학도 또한 그러하니 병계랑과 함께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구제는 고려 문종 때 최충이 사학을 일으켜 제자를 가르치던 학제, 낙성, 대중, 성명, 경엄, 조도, 솔성, 진덕, 대화, 대빙의 아홉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6월 12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명나라에서 요구하는 연어, 알적과 계응, 녹비 등을 준비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이사금을
금이 데리고 간 통사가 와서 전하기를 사금이 친히 선유를 받았는데 선유의 그대의 전하가 지성으로 좋은 해동청을 바쳤는데 해동청은 비록 죽었지만은 지성은 알겠다. 바친 바 누름매도 또한 좋은 것이니 비록 해동청이 아니더라도 만약 좋은 매가 있다면 또한 모두 받을 것이다. 여는 알적과 계응 좋은 녹비 일천장 아청필단과 도모 이불을 모두 갖추어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했는데 매와 연어 알젓은 가을을 기다려 바치겠지만은 높이와 도모는 곧 바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좌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마땅히 모두 예비하였다가 성달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정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또한 임금이 말하기를 녹비는 비록 봉국산이라도 아름답고 좋은 것은 적으니 일천장은 진실로 쉽사리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사오백장은 마땅히 갖추어 바쳐야 할 것이니 각도의 감사와 절제사들에게 모두 유시하여 이를 준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2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금은 여우를 생포에 바치면 포상하겠다고 각도에 전지하다. 각도의 감사와 돌지자사에게 전지하기를. 금은 여우를 산채로 잡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쌀 50석을 상주고 면포로는 50비를 줄 것이며 이를 보고 관에 알려 잡게 한 사람은 쌀 30석을 주고 면포로는 30비를 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향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3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제의 주를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3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군실의 죄를 열거하면서 그에게 더욱 엄한 벌을 줄 것을 상소하다. 착한 사람을 상주고 악한 사람을 벌주는 것은 국가의 대전이니 한 사람을 상줌으로써 천만 사람이 골려되고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천만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니 상주고 벌주는 것이 반드시 사정에 합한 후에라야 능히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 등이 이군실이 탐욕스럽고 포악하여 범법한 죄를 내용으로 갖추어 신청하였으나 연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군실이 이를 권한을 관장한 것을 텀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리낌이 없이 욕심을 부린 죄는 진실로 한두 가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규의 전지를 빼앗아 공공연히 이익을 취함이 죄의 첫째요. 이규는 본시 광주의 성군인데 전장을 다 빼앗고 꼬여서 다른 고을로 도망해 가도록 하고자 하였으니 죄의 둘째요. 김화현수에게 권세를 믿고 전지를 청하여 백성을 사역하고 경작하였으니 죄의 셋째요. 반인 차첩을 양근 사람 임원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제목을 많이 배워 자기의 사형으로 삼았으니 죄의 넷째요. 광주의 김호남을 서울에 산다고 거짓을 긋고 반인 차첩을 부당하게 받아 토산물을 수용하기까지 하였으니 죄의 다섯째입니다. 무릇 보고 들은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가 분함을 품고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서경의 생제는 용서하고 호종은 사형한다고 하였는데 군실의 죄는 실로 호범이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신등에게 명령하시기를 군실은 태종조의 공로가 있으므로 죄를 더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신등은 비록 원훈 대신 일일지라도 진실로 탐욕이 많고 포악하여 백성을 침해한다면 공이 그 죄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실은 본디 공덕이 없으며 또 원훈의 반열에도 있지 않으니 어찌 한때의 조그만 공로로서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한번 상주고 한번벌 주는 것이 모두 지극히 공평한 데서 나왔는데 어찌 유독 이것은 용서하고 논제하지 않으십니까? 삼가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전번에 올린 소청을 조처 소사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3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구갑사와 신갑사를 더해서 매년 1천면씩 윤번으로 시위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영락 8년 본조의 장신에 의하여 구갑사 2천명에 신갑사 1천명을 더하여 매년 1년마다 1천면씩 윤번으로 시위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3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정의 공주를 죽성군 안맹담에게 시집 보내다. 맹담은 관찰사 안망지의 아들이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3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경운의 목적을 설치하고 군주를 정하여 방호하게 하며 진위대장 대부 등을 더 설치하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함길도 경찰관 송인산이 본도 감사 절제사의 방수 계책에 대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경운의 목적이 있는 구지의 석성을 고쳐 쌓고 또한 다길동 등지에 사목책을 설치하여 당번 군졸들로 하여금 무상시로 적의 길목인 요해처를 순찰하게 하고 또 적의 길목인 요해지의 성북쪽 사리 가량에 목책을 설치하여 진무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지키게 하고 또 군사를 어보동동에 적당히 수조를 두고 남나이 동쪽 고개에 방호소를 더 설치하여 망보고 수호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무릇 경운 경내에서 황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3년 동안까지는 조세를 면제하여 주고 또 군민이 각성을 익히 들어서 듣고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이니 만약 적변이 있을 것 같으면 신포를 사용하여 이를 알릴 것이며 용성의 성에도 마땅히 군인과 민간인이 운거하는 것을 구별하여 민간인의 성은 돌로 쌓고 군인의 성은 나무로 하여 별도로 쌓은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쌓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유방군으로서 매 1개월마다 경운과 용성에 각기 전군 150명을 1년에 한 차례씩 윤번으로 방어하게 하였는데 그러나 12월부터 2월까지는 눈이 많이 쌓이고 말이 여유여서 적군이 나오지 못하므로 3개월 동안 유방군은 다만 100명으로 하여금 부방하게 하여 각기 50명을 들어서 또 1번을 만들어 방수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식하게 했으므로 경운과 경성의 전근이 각기 300명이므로 사변이 없으면 마땅히 2번으로 나누고 사변이 있으면 번을 합하여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의 함흥진 부기에는 다만 사직 사정 각 2명과 부사정 4명과 대장 대부 합계 60명이었는데 지금은 마땅히 사직 부사직 사정 부사정 합계 60명과 대장 대부 합계 40명을 더 설치하여 경운에 부방한 군주로서 함흥 이북에 사는 사람으로 제수하여 도절제사가 자원에 따라 시제하게 하고 관찰사에게 입문하여 계문하게 해서 임명하도록 하고 각기 그 고을에 군전을 주어서 상하반으로 나누어 부방하게 할 것입니다. 한 임명하여 정부 6조와 시산 2품 이상의 관음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게 하니 이직 등은 아래기를 석성으로 고쳐 쌓을 필요가 없고 마땅히 넓은 목책을 더 설치하고 다갈동 등지에는 사목책을 설치하여 당번 군졸로 하여금 망보와 수탐하게 하고 경원 경내에서 전지를 개간한 사람에게는 3년마다 조세를 면제해주고 용성에 마땅히 한성을 크게 쌓아서 가운데에 한 구를 만들어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할 것입니다. 하고 맹사성 등은 아뢰기를 마땅히 요해지에 별도로 목책을 설치하여 유방하게 하고 군주를 적당히 정하여 방어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고 이맹균 등은 아뢰기를 신포와 각성은 마땅히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하고 황인 등은 아뢰기를 12월부터 2월까지 유방군은 각 100명으로 유방하게 하고 매월 50명을 드러내어 보내서 또 1번을 만들고 그 읍의 정읍은 상하번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고 유관 등은 아뢰기를 진의 부기 각품과 대장 대부를 마땅히 더 설치할 것입니다. 아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양녕의 죄를 논제하는 것은 조계 때 면대하여 아뢰게 하다.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주하대응 김자에게 명하기를 대간이 예궐하여 양녕의 죄를 청하는 지가 지금까지 두 달이나 되었지만 나는 결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니 비록 오랫동안 뜰에 서 있을지라도 무엇이 이익이 되겠는가? 간호는 일이 있지만은 없지만은 헌부는 서무가 번거롭고 바쁜데 이로 말미암아 직무를 폐하여 백성에게 폐를 끼치게 되면 이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지난번에 유영이 말하기를 대간이 대궐 문에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전하께서 한때의 사정으로 입정하지 못하게 하시니 심히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함으로 내가 끌이지 아니하고 입정하게 하였는데 지금 관직을 폐한 것을 생각하니 들어오지 말도록 함이 옳겠다. 경은 이를 알고 있으니 대간에게 다 일러 개하지 말도록 하라.
반드시 개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조계 때에 면대하여 진술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39군 세종 10년 6월 15일 정묘 첫 번째 계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 7월 39군 세종 10년 6월 1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이지혜의 죄를 청하려 하나 개하지 못하게 하다. 세종 7월 39군 세종 10년 6월 1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안망제의 아내 허씨와 왕거의 아내 사이에서 벌어진 노비 가제 다툼에 대해서 아뢰다. 산부에서 개하기를 지금 죽은 도관찰사 안망제의 아내 허씨가 죽은 판관 박인의 아내 왕씨 등과 더불어 왕진의 아내와 왕거의 아내에게 노비 가제의 근본되는 원인을 다투게 되었는데 왕거의 아내 등은 자기의 노비 가제 전장을 가져다가 안망제의 부자에게 주었고 박인의 아내 등이 보증이 되어 모두 다른 말이 없었으나 재물 주인이 죽으니 망령되이 쟁심을 내어 서로 빼앗게 되고 또 박인의 아내 등은 비록 왕거의 아내에게 문건을 얻어서 전하였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본주인이 살아있을 때 이미 안망지 부자에게 주었으며 주장관이 함께 서명한 문건을 관에 알려서 회수하여 찢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실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인의 아내 등은 또 말하기를 재물과 곡식은 노비의 예의가 아니므로 후일의 문건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건은 이미 실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하물며 안오을미는 왕거의 아내가 이미 3살 전에 수양하였으므로 곧 자기 아들과 같으니 원컨대 영락 3년 9월의 의정부의 수교에 의하여 재물 주인인 생전의 동복 각처에 나눠준 노비 외에 그 나머지 노비와 가제는 안망제의 아내 허씨와 안오을미에게 의리상 마땅히 전부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허씨는 본손이 아닌데도 왕씨의 노비와 가제와 전토를 전부 얻었으나 오히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여 본종인의 등 재물 주인의 상장과 원당을 지을 때에 쓰인 많지 않은 미국도 또한 모두 얻고자 하니 정리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 족친에게 분용된 잡곡은 징수하여 주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왕거의 아내가 죽을 때에 만든 노비의 문건은 이미 실상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한때 만든 곡식을 분급한 문건은 불문하고 징수하지 말고자 하는데 각 사람이 나누어 쓴 곡식은 이리저리 꾸며내어서 개문하였으니 다시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오을미는 맹담의 어릴 적의 이름이다. 세종 7월 39군 세종 10년 2월 1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서울에 거주하면서 시위하고자 하는 알타리의 야라라 오야를 이전의 예에 따라 처리하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알타리의 야라라 오야 더디 지금 서울에 거주하면서 시위하고자 하니 의복가신 양로와 장가들 자장 가제 안마 초료 노비와 관직을 받는 등의 일은 마우연우의 예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로 39군 세종 10년 2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새벽녘에 광풍이 크게 이니 조참을 정지하다. 날이 셀 무렵에 햇볕이 어두침침하고 광풍이 크게 일어나므로 조참을 정지하였다. 세종실로 39군 세종 10년 2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로 39군 세종 10년 2월 1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진응사 이사금이 돌아와서 황제에게 죽은 해총을 해동을 바쳤던 사실과 반응에 대해서 보고하다. 북경에서 돌아와 개하기를 신이 황제의 조정에 나아가서 죽은 해동청을 받들어 올리면서 구로 앉아 아뢰기를 우리 전하께서 지성으로 해동청을 구하여 바쳐사오나 불행히도 중도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고 하니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었으니 하는 수가 없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내관 창승과 윤봉이 명령을 받아 광록시에서 밥을 접대하므로 신이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전하께서는 전년부터 지성으로 해동청을 구하여 소신을 보내어 바치게 했는데 중도에서 병들어 죽었으니 돌아가는 날에 무슨 면목으로 우리 전하를 배웠겠습니까? 하니 장생과 윤봉이 대답하기를 울지 마시오. 장차 주달할 것입니다.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누름매를 가져다 바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장생과 윤봉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늘 눈앞에 두실 것이오. 하였습니다. 또 황제의 교지를 전하기를 사람은 능히 말을 하고 또 능히 약을 먹는데도 병이 오히려 낫지 않는데 하물며 짐승이야 더욱 어떻겠느냐? 그대들은 근심하지 말라. 해동청은 본뒤 얻기가 어려운 것이니 다행히 얻으면 바치고 그 외의 다른 좋은 매도 또한 얻어서 바치면 내가 유의하는데 놀이개로 삼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6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이제의 죄를 청하려 했으나 개하지 못하게 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김효정 황보인 등이 양녕의 죄를 청하니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다. 신등이 굳이 양녕의 죄를 청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고 위로는 성상의 우애의 보전을 염려하고 아래로는 공의의 중함을 생각하기 때문이오니 원컨대 윤허를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매와 개를 금하였으니 다른 것은 금할 들을 만한 일이 없다. 그러나 매와 개를 금한 것도 경등의 말 때문은 아닌 것이다. 옛날 어느 사람이 수갑을 가지고 나와 간하였는데 하루에 10번이나 소를 올려 반드시 좋게 하고야 말 것. 말려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뜻이겠지만은 경등은 이미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여러 날 동안 귀 아프게 하는가 하였다. 효정 등이 개하기를 듣건대 교지의 대궐들에 서지 말고 조개때 진술하도록 허락한다는 말씀이 있으므로 감히 청합니다. 전하께서 윤회하시지 않는 것은 다만 돈독하신 우애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일찍이 금하지 아니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된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경등의 뜻을 알고 있다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마도에 내리는 쌀 콩의 수량을 200석으로 정하다. 예조에서 대마도에 내릴 쌀 콩의 수량을 개한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내가 쌀을 내린 것에 감사하여 변경을 소란하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해마다 천석이라도 오히려 줄 것이다. 하면서 이어서 건년에 주는 것이 얼마인가야 하고 물으니 우대원 허승이 대답하기를 500석도 주고 혹은 300석도 주어 본뒤 일정한 수량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의 의사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모두 개하기를 200석이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대마도 등에 억류당한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다. 예조판서 신상이 개하기를 대마도 등 세섬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억류당한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 사람을 보내어 찾아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의논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사금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중국에 입조하는 사신들이 서로 시기한다고 하고 안수사는 말하기를 입조한 황친 등이 말하기를 창성과 윤봉 두 내간이 우리들을 하직하고 돌려보내지 않고자 하여 지금까지 돌려보낼 의사가 없으므로 예부에서 반송하는 진무를 불러 성내어 말하기를 진헌사를 이미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는데 지금까지 하직하지 않으니 무슨 짓이냐고 하니 창성과 윤봉이 말하기를 서둘지 말라 잠깐 머물러 두라고 하였습니다. 성달생이 울면서 신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위가 판서에까지 이르렀으니 진실로 관직을 희망하는 마음은 없고 80세 된 어머니를 보지 못한 지가 벌써 반년이나 넘었으므로 조금도 고의로 머물러 있을 의사가 없으니 마음에 실로 한스럽소. 오름적이 이 말을 깨달아 주시오 하였습니다. 내가 듣고 생각해보니 예보와 내간이 스스로 서로 시기하고 있으며 본조의 사신들도 또한 서로 시기하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므로 마침내 무슨 일이 있을지 알수 없었습니다. 황친들이 혹시 머물러 있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성달생은 반드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며 그 나머지 황친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한다. 하니 대언 등이 개하기를 그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머물기를 청했는지 과연 알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